무슨 말일까? 응?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싹은 북돋아 주는 거야. 싹이 자랄 때 농부들이 올바른 싹은 제자는 배지해 줘. 북돋아 헐걸 이렇게 호미로 헐걸 북돋아 줘. 맞아 맞아. 기울어 있는 싹, 고개 숙여가 옆으로 제껴진 싹은 기울 삐딱하게 나가는 싹은 뭐야? 복지. 뽑아버려. 제껴버려. 기울인 싹은 복지해버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기울은 사람도 똑같아. 우리가 하늘에서 농사질 때, 이 기울은 자는 그냥 뽑아버리는 거야. 경자 복지라. 이게 뭐요? 사필 규정이야. 이거를 우리 이 세상 일은 모두가 사필 규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필 규정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사필 규정이 요걸 말하는 거야. 잘 자라는 자는 북돋아주고, 제자는 배지고, 경자는 복지해버려. 기울은 놈은 이 정도를 벗어난 사람은 제거가 되는 거야, 제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버지가 있었으면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 오늘.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이 딸들이 그집 안에 남자가 한 번이라도 없었으면 있나? 그게 몇억 년 동안 그집 안에 남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우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이 몇억 년을 대대로 내려온 인간들이 한우군을 못올때 얼마나 억울해. 한번 생각해 봐. 몇억 년을 이어 내려왔는데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재벌도 됐는데 홍행령 욕이라고 앉아있네. 우와, 그거는 시대는 내가 왔는 시대에 태어났어, 그들이. 맞아, 맞아. 그 조상이 수억 년을 연결해 줬어. 아니요, 고조 할아버지도 남자가 있고, 친교 할아버지도 남자가 있고, 뭐, 대대로 남자가 한 번만 없으면 그 집안은 대가 없어. 지금 여러분이 없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지금까지 한 명씩 나오면 대안 끊어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대가 끊어지게 돼 있는데, 옛날은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조상 대대로 그 몇억 년 동안 아들이 없은 적이 있나? 어마어마한 집안만 지금 살아있는 게 80억이야. 그러면 이 80억은 허경영과 같은 시기에 와서 왔는데 나를 못 알아본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80억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죠? 그 여러분들은 해운이 된 거야. 그거만 해도 오늘 밤에 죽어도 행복해. 백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행복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워서 뒤로 자질려서 못 일어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자였으면 복지가 됐어. 벌써 손이 다 끊어져 버려. 옛날에 남편이 어떤 길에서 점쟁이를 만났어. 점쟁이가 그 사람 딱 보더니, 당신 말이야.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이 화장을 하고 이쁘면은 무조건 땅바닥에 엎드려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어서 집에 들어가라. 왜 그래? 하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 점쟁이가 그래. 그날 이제 점쟁이가 신신당부하길래 집에 딱 들어갔어. 가니까 마누라가 화장을 하고 막 옷도 이쁘게 입고 막 있는 거야. 집에 있으면서 당신 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뻐 보니까, 어머, 점쟁이 생각이 탁 나니까 땅에 엎드렸지.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기어 들어가는데 마루 밑에 어떤 놈이 숨어 있네. 옆집 총각이야. 어머, 옆집 총각이 옷을 벗은 채로, 빨가벗은 채로 도망을 못 가고 마루 밑에 퍼붓으려고 엎드려가지고
눈이 마주 딱 친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왜 화장을 했는가 했더니 이 옆집 총각이 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 있다가 이 남자가 빨가벗은 채로 마루 밑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대문에서 뭐 소리가 나니까 도망갈 데 없잖아. 마루 밑에 딱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따오더니 포복을 따가니까 마루 밑에 있던 이 총각이 얼마나 놀랬겠어. 어머, 저 사람이 귀신인가 보다. 힘이 좋은데도 그 사람을 못 이긴 거야. 딱 끄집어내가지고 나스를 가져와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사또한테 불려갔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기서 싸우다가 그 남자가 이제 죽은 거야. 왜? 저 사람이 귀신인가 보다. 왜? 집에 돌아다니자 포복을 해. 마루를 기워오면서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가 눌려버린 거야. 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귀신이 아니고서는 저게 내가 누워있는 걸 보고 어떻게 포복을 하고 오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사또가 그 점쟁이가 당신한테 다른 말을 안 해주더냐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그것만 알게 주더라고. 아유, 나 웃어 죽겠다. 그래서 그 점쟁이를 당장 잡아라. 이래가지고 포도지 가서 그 점쟁이 집에 가서 점쟁이 잡아왔어요. 당신 이 사람한테 포복하라는 말을 했어요? 했어요. 마누라가 얼굴이 예쁘장하니 화장을 싹 하고 있으면 무조건 엎드려라. 기어서 집에 들어가라. 딱 이랬대요. 그런데 그 뒷말은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줬다. 뒷말이 뭐게? 어? 뭐? 뒷말이 뭐게 알아맞히는 사람? 어? 뭐 뒷말 잘 알아놓으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참을 인자죠? 인자. 오늘은 전부 자자자네, 그냥. 인자, 참는 자는. 참는 자는 유복이 있다. 용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적혀내가지고. 아니, 가서 찔러 죽이는 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발견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훈계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인자 유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욕을 해줬으면 그 사람도 따라 했을 거야. 아, 참아야 복이 있다. 근데 당신 왜 그 말 안 해줬어? 이래가 권장 50대. 어? 야, 포복 말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살인사 끝나지. 그냥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성질 내면 되나 안 되나? 내가 아까 성질 내는 거는 우리 가난한 국민들을 보고 나면 내 가슴이 아파 그래. 네. 내가 공분하는 거야. 네.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낸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이 불로유가 안 섞는 내 이름을 사용만 하면 우리나라 부자야. 근데 걔는 스타링크를 하고 뉴런링크를 하고 응? 솔라링크를 하지만 허경영 링크만 하면 우리는 살아. 맞아, 맞아. 왜? 우리 국민은 허경영 링크를 안 하고 저놈 사이꾼이야. 저놈 잡아놔. 여러분이 우리 조선시대 때도 율곡이를 아우 일본놈이 10년 있으면 쳐들어와. 이거. 이런 미친놈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재수 없이 일본이 뭐 10년 있다 쳐들어와. 군대를 뭐 10만 명을 만들어야 돼. 이런 미친놈 있나? 야, 저거 율곡이 내보내.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누가 내보내서 조정의 관료들이 율곡이를 내보낸 거야. 임금이 내보낸 게 아니야. 율곡이는 무슨 파에서? 노론이었어, 노론. 노론 학파란 말이야. 응? 그래, 노론이 나중에 소론이 돼버렸어. 아니, 거기서 쪽 자기 학파가 밀린 거야. 그 노론 학파가 밀린 거지. 밀려가지고 율곡이 그냥 쫓겨난 거야. 이혼해서 안 했어. 앞으로 10년 있으면 일본이 쳐들어온다. 저런 미친놈이 있나? 지금 이런 평화스러운 시기에 조정이 모처럼 평안한데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율곡이를 노론파에서 소론으로 해서 내가 쫓아버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재만 나타나면 내 쫓아. 그래가지고 가난을 겪는 거야. 되겠습니까?
허경영은 그렇게 함부로 안 쫓겨납니다. 결국 우리나라 세계 최고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말이야. 집에 가서 마누라가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은 즉시 포복을 해라. 포복, 포복, 포복. 알았죠? 여처 포복. 부인을 봐서 부인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아니, 아름다울 여자야. 할례수도 할 때 우리 고려가 이 여자야. 우리가 높고 아름다운 나라다 이 말이야. 여처 마누라가 아름다워 보이면 집에 가서 무조건 포복을 해서 기억하라. 그 사람 시킨 대로 했지. 근데 요 인자 유복을 안 알려주는 바람에 죽은 거, 저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야. 여러분도 성질내면 안 돼요. 아무리 마누라가 이뻐 보인다고 해서 집에 가서 엎드려 기억하면 되나? 몰라. 마누라가 이쁘게 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이제 구석구석 살피기는 해봐야 되겠지. 누가 숨어 있나?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때 포복 안 해도 됩니다. 왜 옛날에는 그러냐? 마루가, 대충 마루가 서서 가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포복하면 눈이 딱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 가난한 집이니까 대칭이 별로 없어. 축담이 별로 없다고. 알았죠?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허경영은 모든 만물의 본질과 링크가 되지. 본질을 바꾸는다. 이 말이 링크야. 그죠? 링크. 링크가 되는 거야. L-I-N-K지. 쓰다 보니까. 링크. L-I-N-K야. 모든 본인과 링크가 된다. 알았죠? 네. 머스크가 링크를 세 개를 했지. 네. 우리는 머스크가 100개를 한들 내 하나만 못해.